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내 파트너가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잘 안내하고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만 모이신 거 맞죠? 네. 정말요? 네. 와, 그러면 오늘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만 9년 횟수로 지금 1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이 일을 제대로 잘 알아서 내 파트너들에게도 잘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왜? 왜? 두 번째 What? 뭐냐? 뭐냐? 세 번째 네, How?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이게 바로 정확한 꿈과 목표 설정이죠. 이 꿈과 목표 설정을 우리가 매월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왜 나는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만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명확해야 다른 곳에서 빨리 돈 버는 곳이 있다 또는 당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손짓할 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y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핫 뭐냐 그게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건 애터미 사업에 대한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뭔지,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애터미에서 나누어주는 수당 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고 정확한 꿈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세 번째 해야 될 게 하우 맞죠? 네. 네. 하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이 why 그리고 how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애터미를 하기 전에 영업과 자영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5년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대충 사는 편이세요? 네.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대충 하는 편이세요? 네, 열심히 하시죠. 저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15년을 옷가게도 하고 주가게도 하고 또 영업도 하고 책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성공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뭐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들으셨죠? 이 말은요, 속도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있어요.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 목표점이 있는데요. 내가 이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와 멀어져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만 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속도를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why와 how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1년 전이 어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잘 없긴 하지만 어느 날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한 도구가 있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 사업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해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열심히 한다고 3년을 4년을 이렇게 했던 사람도 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닐까요? 막 이런 성공의 8단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도 에이코아가 필요하다. 에이코아를 해야 돼.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없으면 개선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안 될까에 대해서 답을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코아를 하면 제대로 스스로 첫 번째는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스폰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치우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이코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행동이 좀 빠릅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이제 에이코아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저의 파트너들에게 이걸 실천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이 에이코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개선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에이코아가 참 중요하겠다. 사업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상담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죽기 살기로 애터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 스폰서님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면서. 제가 정말 많은 대가지부를 하고 우리 아이까지 맡겨가면서 애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스폰서는 나를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분하고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야? 이런 표정으로 뻥 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장님의 마음은 훨씬 더 공허해질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뭔지를 방법을 알려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제대로보다 열심히를 선택하더라고요. 결국은 열심히만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에이코아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두 부류였어요. 아, 그래, 에이코아를 실천해보자 하는 부류와 나 뭐야, 또 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 성공의 8단계를 따라하기도 버거운데 초기 3개월만 해도 버거운데 무슨 또 거기에 에이코아까지,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뭘 도대체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에이코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성공자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을 보면 이분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이코아는 성공 습관입니다. 습관. 내 몸에 습관이 배이면 우리의 성공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에이코아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에이코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몸에 습관이 되었냐, 몸에 배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뇌과학자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뇌에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이 반복되는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가면 내 두뇌에, 내 시냅스에 이게 패턴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던 길 있죠? 내 출근길. 늘 출근하면서 갔던 그 길을 운전을 하면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잠시 멍한 상태로 딴 생각을 하다가 운전을 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출근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뇌가 기억하는 습관이에요. 내 뇌에 그려져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이코아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 오늘부터 실천하자 해보세요. 쉬운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왜 내 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그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Everyday Aqua라고 되어 있죠. 매일매일 8가지 핵심 행동을 내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실천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를 갖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느덧 성공의 자리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8가지가 에이코아 있죠. 요거를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8가지 행동들을. 이게 무슨 그림이죠? 네, 인생 시나리오 그림이죠. 네,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소비자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저도 초보자지부터 온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저 하나 가입해놓고 누구를 이제 가입시키면서 나랑 이 사업을 할까라는 그 초보 시절부터 다 겪어온 거예요. 책을 왜 읽어야 되냐 하면요. 왜 읽어야 될까요, 책을? 왜 책을 읽어야 되죠? 네, 똑똑해지기 위해서? 자, 저는 이 책 읽기는 변화라고 봅니다. 저의 변화. 그리고 성장. 생각만이 아니라 내 행동까지도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에 여러 정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건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지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책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는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책 읽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책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매일매일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득하고 나랑 함께 이 사업을 하도록 설득하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설득은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내가 바뀐 걸 보고 도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애터미를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네? 저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네? 저 사람의 습관이 달라졌네? 이게 가장 강력한 설득의 무기가 바로 나의 성장과 변화예요. 그래서 이 책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추천을 드릴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은요 5번 읽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론이 모든 사람들과 얘기했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특별한 습관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을 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
이런 자기 개발서와 관련된 책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용어들을 쓰니? 이렇게. 그래서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책 읽기를 해야 된다. 이걸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자, 두 번째, VOD 보기예요. VOD 보기. 이 VOD 보기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다른 성공자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는 거죠. 이미 검증된 걸, 이미 스폰서들이 먼저 경험한 걸 내가 굳이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하는 강의를 듣고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VOD를 본다. 이 VOD를 1시간짜리 안 보셔도 됩니다. 20분짜리, 15분짜리 이런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미팅 참석. 미팅 참석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팅 참석 100%. 미팅 참석은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도 미팅이에요. 회사에서 여는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지역 세미나, 보호가 세미나, 또 이런 오토팜 회사 교육, 또는 센터장들은 센터장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미나, 또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가 미팅 참석입니다. 이 미팅 참석은 왜 해야 될까요? 왜? 왜? 왜 해야 되죠? 네, 열정을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why,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신념, 또는 내가 했던 결단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제가 성공을 한 성공자라고 해서 이런 세미나자에 앉아있으면 이 열정이 계속해서 오를까요? 꺼져요. 물론 확 꺼지진 않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진 않아요. 이미 성공자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꾸준하게 해야 할 나의 습관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만큼 나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자리에서 열정을 충전하는 거죠. 에너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회적인 좋지 않은 인식이죠. 편견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과 인식으로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세미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많은 열정을 받는 거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열정, 에너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미팅 참석에 100% 해야 된다. 미팅 참석.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열정 주유소,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장소다. 자, 네 번째 뭘까요? 네, 제품 판매가 아닌 제품 애용입니다. 이것도 저는 100% 해라. 제품 애용. 애터미 사업은 소비가 지출이 아닌 소득이 되는 구조예요. 그죠? 소비자가 내가 제품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것이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품을 먼저 애용하지 않는다면 소비가 소득으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용해봐야죠. 왜냐하면 애터미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진짜 이것이 좋고 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 자랑하면서 내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나도 써보지 않은 걸, 나도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막 치약이 좋다라고 치약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네. 물어보네. 근데 내가 안 써봐도 좋을 거야.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계약하러 온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이 타고 온 차가 벤츠라면 여러분들은 그 영업사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안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떻게 고객에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나의 생필품은 마트나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반드시 애터미 슈퍼로 전환하자. 애용해야 한다. 이것도 내가 매일매일 애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까요? 네, 사업설명입니다. 사업설명. 맞죠? 사업설명? 사업설명 해야 돼요. 사업설명은 적어도 주 3회는 사업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사업에 대한 비전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설명은 애터미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회사를 소개하고 제품을 얘기하고 마케팅 플랜을 풀고 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나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꿈과 또 내가 애터미 제품을 바꿔서 썼더니 이렇게 이렇게 소득이 되더라라는 그런 것과 또 글로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너는 대안 있어? 나는 대안 만들었어. 너는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 나는 갖고 있어. 이렇게 나랑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자. 아니면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봐. 들어봐. 이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 나랑 함께 이 사업을 해보자. 알아봐, 들어봐. 이게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과연 나는 매주 3회 정도, 3회 이상 매일매일 하면 더 좋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랑 함께 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소비자 전달. 소비자 전달. 소비자 전달 해야 됩니다. 이 소비자 전달은 적어도 내가 50명의 고정 고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50명의 고정 고객. 이 고정 고객은 회원가입이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회원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의 고정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50명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일에 50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하 30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고정 고객들은 애터미 제품을 계속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소비 전달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있어야 매출이 일어나고요. 소비자가 있어야 내 멤버십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관리를, 소비자 전달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고정 고객 50명을 내가 내 노트에다가 리스트를 쫙 적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보를 줬는지, 어떤 제품을 전달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또한 제품의 반응은 어떤지를 전달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고정 고객을 50명 정도는 만들자. 이게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뭐죠? 일곱 번째.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 상담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가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야 내가 하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내가 설정했던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했던 에이코아를 들고 가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할 때 주의하실 건요,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소연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가. 아, 우리 스폰서가 이렇고요, 내 파트너가 이렇고요, 그래 내 말을 안 듣고요, 우리 집이 이렇고요, 막 이 하소연하듯이 우리 남편이 막 짜증내고요, 막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 말고 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하셔야 그래야 올바르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다. 또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혼내지 마라. 내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스폰서님 상담해주세요 하러 갔는데 상담하고 나니까 아, 뭐야, 야단만 들었잖아, 이거 왜 해야 돼, 자기는 잘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상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격려, 용기, 힘을 줄 수 있는 거. 그분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노력해봐요. 이렇게. 또 때로는
때로는요 조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좀 직설적인 것 필요해요. 사장님 보니까 에코화 실천 안 하시잖아요. 에코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에코화를 하지 않는다면 저 앞으로 상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뭘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화를 해주세요. 합시다 같이. 이렇게 에코화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실내사키를 해야 돼요. 실내사키. 이 실내사키를 하라 그러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 오늘요 실내사키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만날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차 마시면서 실내사키 했어요.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만나면서까지 실내사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실내사키는 솔선수범이에요. 내가 먼저 제대로 아,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믿고 함께 사업할 수 있겠다라고 할 만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만일에 약속을 했다면 내가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신뢰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전거래 하지 않고 센터에서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가 돈 번다고 막 하면서 저기요 돈 좀 빌려주실래요? 저 다음 주에 주급 들어오거든요. 갚아드릴게요. 이런 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러 왔더니 스폰서가 자꾸 돈을 빌려달래. 어머나 애터미 사업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 스폰서와 파트너하고는 돈 거래하지 않는다. 카드 빌려주기 하지 않는다. 이게 신뢰사기예요. 그리고 또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애터미에서 내가 가정이 있는데 계속 함께 다니다 보니 어머나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혀 총각이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이 있는데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거나 따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단둘이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건요 주변 파트너들에게 완전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쌓기는 내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아, 저 스폰서의 말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신뢰쌓기. 또한 소비자에게도 내가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바로 신뢰쌓기입니다. 이 여덟 가지 행동들을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다 보면 반드시 치우치는 게 나와요. 내가 늘 하던 거는 습관처럼 내가 늘 하던 거는 하고 하지 않는 거는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한 달을 모아서 점수를 매겨보면 내가 뭘 잘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둥그러져야 돼. 요것도 요렇게 나오고 전체가 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어서 이 에이코아가 내 몸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몸에 딱 습관처럼 배이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게 있나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1억 벌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잔 법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의 행동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둥글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을 시켜서 내가 마침내 성공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나의 행동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개라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3년 전에 내가 어떤 걸 선택했냐의 결과입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 또 3년의 시간은 지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에이코화를 실천하고 매일매일 행동하면서 이걸 내 몸의 습관처럼 만든다면
3년 후에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있을 거고, 듣긴 했지만 또 여전히 아 이건 너무 어려워, 내일부터 할래, 내일부터 할래 계속 미루고 하지 않는다면 3년 후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액화를 실천을 해서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